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호주가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미국 비핵화 협상 지지와 대북 제재 완전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협에 맞서기 위한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호주는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열례 양국 간 장관회의 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호주의 머리스페인 외교장관과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전 이행에 대한 약속을 단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안보와 지역 안정에 제기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호주는 방위 협력을 강화한다면서 여기엔 군 배치 사안이 포함돼 있으며 두 나라는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미군 주둔이 해당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지난 75년간 지켜오는데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예전보다 더 경쟁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여러 도전 과제를 다루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했다면서 여기엔 악성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는 것부터 지역 내 침략을 막기 위한 것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국방 장관은 호주의 미군 주둔이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 관련 질문에 두 나라가 보유한 역량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중국 문제와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은 또 중국이 핵무기 제한과 관련해 투명하게 나오고, 미국, 러시아와 진행하는 3국 간 군축 협상에 성의껏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중국은 핵 군비 축소와 관련해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협상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또 중국 공산당이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벌이는 악의적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두 나라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치를 기반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 등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And I'm 두 나라 장관들은 그러면서 미국과 호주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을 비롯해 인도, 일본, 한국 등과 나란히 동맹의 연결망 구조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퓨어이 뉴스 김양규입니다. 영국 재무부 산하 금융 제재 이행국은 해운 업계를 대상으로 북한 등의 불법 선적 관행을 알리고 이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27일 발간한 금융 제재 이행 안내서를 통해 제재 대상국의 불법 행위는 해양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북한과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을 주의 요구 제재 대상국으로 지목하면서 해상 보험사와 선급 협회, 석유 기업, 항만 해운협회 등 관련 기관들이 금융제재 위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재무부 안내서는 특히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불법 선적 관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석탄과 석유 제품의 불법 이전에 쓰이는 선박간 환적과 선박 자동식별장치 이미 조작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법들은 제재 위반을 시도하는 제3국에 의해서도 쓰일 수 있다면서 해운업계 종사자들이 불법 선적 관행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중국에서 밀가루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식량난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위적 핵억제력을 앞세워 핵 보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과의 무역액마저도 올해 상반기 규모가 제재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해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공개한 중국의 대외 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의 밀가루 수입액은 1,600만 달러, 3,721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6월의 북한 전체 대중 수입액 중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전달인 5월의 수입액 945만 달러보다도 약 60만 달러 어치 늘어난 규모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밀가루 수입액은 지난해 12월 사실상 수년 만에 처음으로 천만 달러를 넘겼었는데 5월에 이어 6월에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난 몇 년치 양보다도 많은 밀가루를 4월 한달 동안 수입해 식량 부족 현상으로 해석될 정황을 보였습니다. 국제 원조 기구 등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예년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밝진 않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1월부터 6월까지 무역 총액은 4억 1,66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억 5,279만 달러의 3분의 1, 제재 이전인 2016년에 비해선 6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핵과 미사일 개발 실험 등으로 부과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위축된 북중 무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또다시 급감하면서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북한이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건제재 품목이 아닌 손목시계로 집계됐습니다. 개수는 약 3,833만 개, 금액으로는 650만 달러에 달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된 이후 비제재 품목인 손목시계의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완성품으로 재수출하는 무역에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 또 인조 눈썹 품목도 전체 네 번째로 많은 204만 달러의 대중 수출액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목시계 등의 대중 수출이 최근 몇 년간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제재 대상 품목인 석탄과 섬유 제품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북한 경제난의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뉴스 함재환입니다.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자금 탈취를 위해 프랑스와 아시아 지역의 사업체에서 변종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국제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민간 사이버 보안 업체 카스퍼스키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변종 랜섬웨어 VHD 해킹 공격의 배후로 북한 라자루스를 지목하고. 프랑스와 아시아 지역 사업체 두 곳에 대한 해킹 도구와 기술에서 라자루스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BHD 변종 랜섬웨어는 컴퓨터 내 가상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주요 정보에 대해 파일 암호화, 서비스 강제 종료 등 악성 활동을 통해 정상적인 컴퓨터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성 코드로, 해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복구를 해도 온전한 데이터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한 악성 코드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BHD 변종 랜섬웨어에서 북한 라자루스만이 사용하는 MTA 머레어 실행체계를 발견했으며 이들이 프랑스와 아시아 기업에게서 프로그램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북한 해킹 조직의 금전 탈취 해킹 수법을 보였으며 주로 자금력이 큰 거대 기업을 노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기술 개발과 관련해 우주 영역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 위협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글랜 베너크 미국 국부사령관 겸 북미 우주항공사령관 지명자는 28일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뒤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은 미사일 기술 개발과 관련해 분명히 우주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 위협은 빠르게 진전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또 북한의 핵 역량과 그 잠재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기존 군당국의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근 별세한 고 백선엽 장군의 부인인 노인숙 여사에게 애도 서한을 보내고 백 장군을 전쟁 영웅 이상으로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15일 보낸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인들을 대신해 백장군의 타계에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밝히고 백장군 같은 영웅들 덕분에 한국이 오늘날 자유롭고 다른 나라에도 민주주의를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장군은 전역 후에도 외교관과 정치인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했다면서 백장군은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친 진정한 애국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날 미한 동맹이 있을 수 있도록 한 백장군의 큰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헌신에 미국은 감사하며 위로와 기도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